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. 여러분 누구 만나셨어요? 소녀시대! 소녀시대!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. 지금은 소녀시대! 네, 일본에서 열린 소녀시대 쇼케이스 현장을 전격 공개합니다. 지난 25일 일본 도쿄 그곳에서 소녀시대 일본 진출을 알리는 첫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. 소녀시대 사랑해요. 너무 좋았어요. 정말 일본 전역에서 여러 팬들이 모두 다 모였는데요. 저는 서현 사랑해요. 유가 유라 언니 좋아해. 유리 자식아 고마워. 소녀시대 소녀시대만의 일본 여도를 강타할 수 있는 그런 비밀 무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? 이모는 당연히 있고요. 숫자. 숫자. 숫자로 이깁니까? 다양한. 다양한 인습. 어떤 다양성인가요? 머리 색깔이 좀 달라요. 머리 색깔도 다르고요. 키도 다르고요. 키도 다르고요. 미니도 다르고요. 이날 쇼케이스는 일본 팬들의 뜨거운 요청에 의해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됐는데요. 오늘 바로 화려하게 창문을 연 소녀시대. 소녀시대의 섹시 댄스에 모두를 열광하기 시작합니다. 이미 정식 데뷔를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녀시대 인기는 대단했는데요. 2만여 명이 넘는 팬들은 벌써 소녀시대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유난히 더 감동한 분이 있었는데요. 정말 감격 그 자체인가 봅니다. 네, 성공리의 무대를 마친 소녀시대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. 그럼 또 일본 활동을 위해서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. 하이! 하이! 혜민 씨! 일본어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팀파니데스. 수영장 도서. 오늘 씨는 지금 밤이 때 고니치와라고. 고마워! 무대에서 보면 팬들의 반응 어땠어요? 저희가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와주실 줄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. 네. 근데 딱 올라가니까 원래 이렇게 기본적으로 앉아서 야광봉을 흔들면서 보시잖아요. 네. 근데 모든 분들 다 일어나셔서 그것도 한국어로 된 가사를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가사면 가사, 심지어 안무까지 똑같이 따라했는데요. 제가 다 신기했습니다. 한국에서의 광경과 별다를 바 없죠. 지금 일본에선 소녀시대가 큰 화제라고 하네요. 일본 팬들과 한국 팬들, 큰 차이점은 어떤 점인가요? 언어. 언어가 있어요. 계신 분들 네. 보시니까 보니까 아 진짜 제복을 입고 기다리고 네. 계신 거예요. 팬분들이요. 지금은 스페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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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똑같죠. 스키나 멤버 만나봐요. 유리 데스. 선이 데스. 수영 데스. 네, 멤버들의 이름은 기본입니다. 의상에 맞춰서 안무까지 똑같이 따라하는데요. 일본의 소녀시대가 참 많더라고요. 잘하죠. 그럼 소녀시대 아직은 일본에서 인기를 실제로 이렇게 체감해 보셨나요? 얼마 전에 저는 아니었는데 네. 우리 멤버들이 마트에 갔는데 마트요? 일본에서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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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점에 갔는데 일본 분들이 알아보셨어요. 네.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네. 노메이크업은 아니라고 소녀시대 아니라고 그분이 그래서 미국 가셨어요. 아닌가 보다. 확실치 않았던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살짝 느꼈습니다. 아 겸손해야겠구나. 일본어 버전 소원을 말해봐 뮤직비디오입니다. 오는 9월 일본에서 첫 번째 싱글 앨범이 나오는데요. 큰 꿈이 있다면 네. 아무래도 저희의 투어를 생각하고 있어요. 일본에서 네. 좀 방방곡곡 가서 직접 좀 더 가까이서 네. 팬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의 음악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녀시대 기대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지금은!
찾기 바라겠습니다.